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위대한 말씀 시리즈 18번째입니다. 원수 사랑.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과 좀 다르게, 다르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원 저자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해석하신 여섯 개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 중에서 제가 요약해서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원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은 너무나 그동안의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함께 들어온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은 어렵게 느껴지나요? 쉽게 느껴지나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불가능하게 느껴지시나요? 가능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지혜로운 대답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얘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적용시키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소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폭넓은 공감을 또 은혜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 사랑의 주제를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하신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입장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원수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원수 사랑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라는 입장입니다. 원수는 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어두움에, 그 범죄의 뒷골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부딪히는 내 일상적 삶의 영역,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 내내 교인들만 만나는 성도라면 분명히 원수는 그 교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심리학, 그 가운데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는 아마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나를 중심으로 엮여진 가정과 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는 애칭을 붙여서 왼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수는 멀리 있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원수라고 하면 그 대적자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무슨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었는지 그 관계가 은원관계가 분명해야 될 테인데 이 관계의 심리학 속에서는 그 원수의 존재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그리고 자꾸 변할 뿐 아니라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때로 저 멀리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보다도 훨씬 미운 원수가 됩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도 남편과 아내는 훨씬 더 미운 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했는지 얼마만큼의 가해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 핵미사일을 실험한 공산주의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지나가는 말로 나를 무시한 남편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로 앙심을 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할 수도 그리고 그 마음을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해요. 거기에는 정의의 기준이 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는데 서로가 피해자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면 그들 스스로는 가려내지 못해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 싸움을 결정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룸메이트들이 가정법원에 갑니다. 그리고 가정상담소에 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신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원수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배려와 그리고 형평입니다. 사랑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깨어졌다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소풍 갈 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싫어서 마루에다가 놓고 그냥 소풍을 갔어요. 정말 그냥 싫고 말았으면 가지고 가서 안 먹든지 누구 줬든지 했으면 될 텐데 마루에다 놓고 나온 건 시위를 벌인 것이지. 어머니의 사랑을 볼모로 삼고 어머니를 가해자로 만들고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것이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소풍을 갈 때 좀 자랑할 만한 도시락은 오성사이다나 칠성사이다 한 병 넣고 삶은 달걀 하나
넣고 그리고 김밥도 예쁘게 싸서 몇 개 넣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랑도 하고 나눠줄 사탕도 그리고 귤도 한 개 과자 부스러기도 좀 넣고 이게 이상적인 소풍 가방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은 그냥 도시락 밥하고 해가지고 반찬하고 도시락 하나 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소풍 장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도시락 놓고 갔지. 도시락하고 제 마음을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것 몇 가지 추가로 구입해서 거기까지 오셨어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집 떠나 자취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그 생각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는 웁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심리학 속에서 언제나 이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 이 사랑의 불균형이 언제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생긴 갈등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많이 고발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12명 사이에서 늘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더 사랑받은 자와 덜 사랑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누가 수제자냐는 데 관심이 있었고 누가 더 사랑받은 자냐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아벨과 가인은 서로 누가 하나님의 더 사랑받은 자냐 결국 그 가운데서 가인은 아벨을 원수로 여기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도 피해자입니다. 왜 나를 미워하셨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정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님의 은혜를 제가 온전히 알기 전에 제 옛사람의 성격 속에서 저는 야곱은 정말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앞다르고 뒤다른 그 교활함은 제가 제일 증오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야곱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원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의는 설 자리가 어디에 있나요? 죄에 대한 의분이 설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취급하고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사랑받은 자인가에 대한 싸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형평성의 이름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원수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서로를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의 최고의 미덕은 케어입니다.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멤버가 하나도 없이 또 치우치고 편파적인 대우가 하나도 없이 누구라도 다 공정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골고루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이 또 생겨나고요. 또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배려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멤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감정과 존재 가치가 대우받기를 원하고 케어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그 관계의 역학을 조정하고 그 가운데서 줄타기하기가 너무나 고귀해와 같습니다. 사랑이 많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수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연약함의 모습들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수는 가인 안에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마음이었어요. 어두워진 은혜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형제에게 투영시키고 그것을 원수로 삼고 증오하였습니다. 모든 사랑받은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 더 사랑받은 자와 덜 사랑받은 자의 그 사랑의 삼각관계 속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연약함들이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받지 못한 비참한 갈 곳 없는 과와 같은 심령들의 유리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케어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케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일에 밥을 하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또 먹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밥 먹으니까 이렇게 좋으네. 그런 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편 때문에 개혁이 어려운 분들이 종종 있으시지만 차량 운행 하지 않습니다. 각종 생활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독일에 나오고 해외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주일 오전에 제가 전화를 받아요. 교회 방문하고 또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고 갈 차편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그러면 좀 갑자기 부탁드려도 불평 없이 순종하고 할 성실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면 픽업해서 오시지 않을까. 잠깐 고심하지만 제가 될 수 있으면 찾아오는 길을 설명해주고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전철 한 두 번 타시고 그리고 내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실 수 있고 조금만 일찍 출발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편이 되시면 택시를 타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이 다소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마음교회 신자들 좀 모인다고 새 신자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전에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새 가족이 왔는데 목회자가 버선발로 와서 신방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새 가족은 저희가 반드시 신방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외 이민교회라고 해서 저희 교역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에 분주하고 전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멤버들의 관계와 서로 그 사랑의 감정을 위해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목적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원수를 삼는 일은 우리가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사랑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 설교 중에 그 많이 알려진 유머인데 어느 아들이 교회가 가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아,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니? 교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성가대 찬양도 듣기 싫고요. 그리고 장로님도 보기 싫고요.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 오늘은 가기 싫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안 가면 되겠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니?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아이고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또 뭐 때문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던데 얼굴을 어떻게 보지? 권사님 한 분 뭐 때문에 단단히 섭섭해 계신데 또 어떡하지? 또 어느 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저거 나를 겨냥하고 한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끝나고 사납게 하고 가면 어떡하지? 성가대는 지난주에 간식이 부족했다고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걸 또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안 되나 봐. 지난주에 한 이민목회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저 제자반 훈련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를 끊지 않으세요. 저하고 상담을 좀 하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가 귀에 쟁쟁 울립니다. 목사님, 이민교회 참 힘드네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의 문제 속에서는 사랑의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의 입장을, 원수 사랑의 입장을 나눕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의 분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정말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정하는 불신앙의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법, 우리가 원수 사랑을 전략적인 방법으로 취해보자. 그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친구로 삼으면 우리가 훨씬 더 그들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좀 달라지게 할 선행을 먼저 우리가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믿음을 더 널리 알리는 데 좋지 않겠는가. 한국교회는 갈수록 더 사회적으로 교회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뭔가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의 사절이 되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저는 20대와 30대에 제가 목회 대신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든 공허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이름으로 악이 선을 볼모로 잡는 일이 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악이 선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게. 그들이 심판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만하면 됐나요? 이만하면 됐나요? 이제는 좀 마음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사실 그동안에 엄청난 사회봉사,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비영리 호스티스, 임종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또 복지기관을 세우고 선교지에 대학과 복지시설을 세우고 또 엄청난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회 주위에 빈민지역에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사회적으로부터 불신의 타켓이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세상은 그렇게 해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사재단,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 뭐 정의평화실천위원회, 그래서 노사분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나서서 조정하고 나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은혜의 세계는 이 세상의 기준의 선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준으로 선을 고집하고 있는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것은 원수 사랑이 아니라 의분이었습니다. 의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여기에서 원수가 누구냐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입니다. 비은혜와 불신앙의 세상, 그 불신앙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입은 영혼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렇게 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의 마지막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서는 안 될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는 사랑하고 에서는 마치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기듯이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치 나에게는 편파적인 사랑과 특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마치 차별을 베푸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로부터 사랑받은 자리로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원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면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의의 기준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랑은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편파적입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필요한 어두운 마음, 그리고 정죄받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구조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구조적인 사랑, 그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간증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때려서 모욕감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의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을 만들고 그리고 광대에 망토를 둘러 씌워서 왕의 그 위엄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 비참한 모습을 세워놓고 조롱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미워하면서도 속으로 억지로 참았나요? 자기를 희생자로 여기고 그 가해자를 어떻게 할까? 그 감정의 싸움을 속에서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빌라도를 가해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생각하십니다. 그 빌라도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간 어리석고 불쌍한 양떼들을 주님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불의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 증오하여 대항하지도 않았고 그의 환심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적이나 또 다른 선을 그 가운데 나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혼 구원의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은혜 밖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원수 사랑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적용받기 전에 사랑과 은혜와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간증했었는데 그 필리핀에 40년 만에 홍수를 맞은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잠겨버리고 밖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흙더미에 잠겨버린 자동차와 집과 가재도구, 문은 다 불어버리고 그리고 그 진흙이, 지워지지 않는 진흙이 모든 데 다 붙어서 이제 그 진흙을 다 닦아내는데 닦아도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흙이 마치 자신의 죄의 흔적 같아서 닦다가 울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정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다 깨닫지도 못했는데 다시 우리가 사랑의 심판자가 되어서 공의의 칼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다시 죄인을 심판하고 있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내가 다시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받은 사랑을 토해내라고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품었던 의분과 분노들은 그런 헛된 자기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공의의 저울은 제게 부어진 그 사랑의 분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의는 제가 감당해야 될 형벌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기울어지는 불공정한 추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데 주님 나의 삶을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처참한 모습들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